이것이 통보리 사초입니다. 통보리 사초는 바닷가 모래땅에 자생하는 염료식물로 열매가 통보리를 닮았다 하여 통보리 사초라 부릅니다. 통보리 사초는 나무처럼 단단하며 무리를 지어 자생하며 해안가 모래사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통보리 사초는 과실을 사실이라 하며 약재로 사용하는데 주로 몸이 허약하고 무기력한데 각종 결핵, 비위가 허약해서 생기는 구역질을 멈추게 하며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동반한 빈혈 증상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통보리 사초는 특히 어지럼증이 심한 분들과 빈혈 증상이 심한 분들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빈혈은 우리 몸속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현기증, 피로감, 쇠약감 등을 동반합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중이나 출산으로 인해 출혈이 많아지면서 몸속에 철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빈혈의 선약으로 알려진 이 통보리 사초 열매인 사시를 달여 마시면 몸속에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 현기증, 피로감, 쇠약감 등의 빈혈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어지럼증도 같이 다스려줍니다. 통보리 사초는 속이 메스껍고 역겨워 토할 듯한 구토 증상도 다스려줍니다. 비위에 기가 허약하면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기능이 악화되면서 구토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통보리 사초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기가 허한 것을 다스려 속이 메스껍고 역겨운 구토 증상을 없애줍니다. 통보리 사초는 결핵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초입니다. 결핵은 전신에 무력감 증상이 나타나고 체중 감소 그리고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결핵은 지속적인 기침과 피가 섞여 나오는 가래인 객혈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통보리 사초는 각종 결핵균을 사멸하고 결핵균의 증식을 억제시켜 결핵 및 폐결핵을 다스려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통보리 사초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보고된 적은 없지만 통보리 사초를 드시고 만약 설사나 가려움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리 사초는 7월부터 8월에 열매를 포함해 뿌리째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잘 말린 통보리 사초 6에서 10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2회,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빈혈과 어지럼증, 속이 메스껍고 역겨운 구토 증상을 없애주는 통보리 사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